사실은 12년 특례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 섹션에서 입학 상담을 해주는 대학들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주로 12년 특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전문화되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경계가 모호한 대학이 있습니다.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받는 건지 국제 입학팀에서 받는 건지 12년 특례를 외국인 전형에서 같이 받는 케이스가 있고 12년 특례를 3년 특례 전형에서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년 특례를 외국인 전형에서 받는 과 같은 대학이 한양대고 12년 특례를 또 3년 특례 전형에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3년 특례 전형은 국내 입학팀이고 외국인 전형은 외국인 입학처고요. 그럼 12년 특례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둘 다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화해봐야 되겠죠, 물론. 자, 한양대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International Affairs, 예,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즉 국제입학처의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양대 입학교육, 네,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예, 역시 또 한양대학교 입학처 또 바로 가기 그렇게 해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있고 외국인 입학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요 외국인 안내 입학 부분 건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 어드미션이 있네요. 어드미션 있어가지고 노리스 보면은 Regular Admission Guideline이 있어요. 거기서 Korean, English, Chinese 다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으로 한번 보면은 한양대 2019년도 예. 네. 바로 지금 2019년 2학기 9월 학기 부분 거에 대해서 4월 8일서부터 4월 19일서부터 원서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양대학교 국제입학처에서 이와 같이 외국인 전형이 있는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입학처에서 이 부분 것을 관장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 경우에는 어디에다 원서 접수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국제관입니다. 한양대역 전철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구본관 옆에 노천극장 박물관 요 부분 거에 있습니다. 국제관이죠. 아주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얼마 안 걸립니다. 예, 교통이 되게 좋아요. 국제입학처 말고 12년 특례를 이렇게 외국인 전용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런데 한양대는 또 독특하게 한양대 국내 학생 입학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학 교육으로 들어가서 예, 홈페이지 바로 가기 그래서 한양대학교 입학처 바로 가기에 예,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그 재외국민 있으면은 분명히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여기서 다뤘으면은 12년 특례를 이쪽 재외국민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재외국민은 3년 특례만 받아야 되겠죠. 국내 입학처에서.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재외국민 모집 요강을 보면은 예, 역시 3년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고와 같은 국내 입학처의 전용 요강에 역시 초중고 전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이 있어요.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봤던 국제관이 아니라 입학처 즉 국내 학생 입학처의 신본관으로 구본관 옆에 있는 국제입학처가 아니라 신본관에다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2번 출구 나와서 외국인 전형은 여기 국제관으로 가고 국내 학생은 신본관으로 가는데 12년 특례 학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2년 특례 학생은 어디에서 원서 접수하나요? 네. 예. 국내 입학처에 문의하세요. 또 예, 국제 입학처에도 문의하세요. 다 예, 어딘지 알려주겠죠. 네. 자, 어쨌든 이제 한양대는 경계가 좀 모호한 상황이고